근데 이 오피엘리아라는 인물 자체가 희곡 속에서 나오는 가상 인물이기 때문에 배경도 혹시 어떤 가상에서 나온 건지 실제인지 궁금해요. 그 그림이라는 건 사실 화가의 상상을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은 이걸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야지만 이 상상이 보편성을 얻어요. 네. 네, 완전 판타지가 아닌 다음에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대부분의 화가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라파엘 전파나 밀레의 특징은 치밀한 현실 묘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그러면 이 현실적 공간, 이 이야기 자체는 허구이나 이 허구를 사람들한테 사실인 양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필요했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이 밀레이는 이 공간 있죠. 요 네. 시냇가에 요런 공간을 찾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영국의 지방을 다녔대요. 그래서 요 공간을 찾았고 이 공간을 찾은 다음에는 원래는 그림을 대체로 우리는 사람부터 보잖아요. 그렇죠. 대부분의 화가들은 사람에 집중해서 그려요. 제일 정성을 많이 네. 들이고. 근데 라파엘 전파의 특징은 이 사실, 자연, 이 공간, 이게 하나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그리는 데만도 한 수개월이 걸렸던 거죠. 그림을, 배경을 먼저 그린 거예요. 요 인물 자리는 비워두고. 네. 먼저 이 배경을 그릴 정도로 치밀하게 있는 공간을 찾고 찾은 다음에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5개월을 걸쳐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그렇게 배경을 완성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렸던 것이 바로 이 오피리어. 인데요. 오피리어는 희곡 속의 가상인물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모델이 필요했겠죠? 그래서 그렇죠. 이 밀레이가 이제 모델을 섭외합니다. 엘리자베스 시달이라고 그 라파엘 전파 중에 화가의 한 명의 애인이었어요. 당시 그리고 아, 뮤즈이기도 하고. 뮤즈. 예, 그래서 이 섭외를 해서 런던에서 그리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또 하필 그때가 겨울이었어요. 예, 아마 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겨울에 됐겠죠? 네. 그러니까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라고 한 거죠. 아,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예, 그 느낌을 봐야 그림이니까. 되니까 실제로 옷을 입고 누워 있었겠죠? 그러면 이 물이 뜨거운 물이었다가도 점점 식어지죠. 식어가잖아요. 그랬더니 연약한 여자니까 이게 또 감기에 걸리고 폐렴이 걸리고 막 그래서 이 모델 시달의 아버지가 밀레이한테 병원비하고 이런 걸안 주면 막 고소하겠다 그러고 막 그런 어떤 논쟁도 있었는데요. 실제로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오피리어의 저주라 그럴까요? 그 네. 시달은 이 화가 동료 화가 이렇게 밀레이 동료 화가 사귀었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사실 삶을 마감하게 됐어요. 그 마치 그렇군요. 오피리어 그 희곡 속 오피리어처럼 좀 불행한 어떤 삶을 살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